자, 일단은 정재영 감독의 하노버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C조 4강 경기 1세트 보셨습니다. 2세트가 기대가 네,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 강성훈 감독이 좀 화가 많이 나 있지 않을까? 한번 이 세트에는 또 어떻게 또 상대를 좀 상대에게 승리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두 감독 모두 상당히 멋진 대회 경력과 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재영 감독의 하노버 먼저 1세트를 가져갔는데요. 자, 1세트와는 큰 변화를 아직까지 주고 있지 않은 정재영 감독입니다. 선수들의 컨디션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대대 선수의 컨디션 나쁘고요. 네. 근데 대대도 나쁜데 패패도 나쁘고요. 뭐 오케이. 좀 대체 자원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을 좀할 필요가 네. 있겠네요. 자, 그리고 공격에서는 드록바, 베일, 이브라이모비치가 여전히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훈 감독을 한번 볼까요? 강성훈 감독. 또 역시 큰 자, 근데 변화는 없습니다. 네, 뭐알거다 아는 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역시 근데 이브라이모비치가 중앙에서 이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었지만 1세트에서는 이브라이모비치가 중앙에 들어가서의 힘을 느낄 수가 없었고, 오른쪽에 헐크, 이브라이모비치의 어떤 컨디션이 좋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자, 이런 선수들을 이끌고 양팀 감독들은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자, 2세트 경기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어우, 352 포메이션을 좀 변형해서 쓰고 있는 정재영 감독, 그리고 3241 3214 포메이션이군요. 상당히 공격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강성훈 감독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경기장으로 떠나보시죠. 2세트입니다. 2013 피파 온라인 3 썸머리그 개인전 11차 오프라인 예선 이주원 해설위원과 4강 2세트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재영 감독의 하노버와 강성훈 감독의 첼시입니다. 앞서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때 이제 양팀 모두 이제 호날두 선수를 꺼내 들었는데 같은 선수로 어떤 효과를 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정재영 감독의 하노버가 선축을 담당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첼시가 패배하게 되면 이제 결승 무대를 올라갈 수 없죠. 그렇기 네. 때문에 첼시는 이제 마지막 세트까지 경기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걸로 뒤집어주고 네. 드롭바. 오, 네. 수비가 그만했고요. 헐크 드롭바를 받습니다. 자, 잡아내면 올라갈 자, 수 호날두 있어요. 드롭바, 호날두 강성훈 가운데 감독 밀고 있고요. 올라갑니다. 자, 먼 거리에서 칩슛을 시도했었습니다. 좋은 시도였었는데요. 네. 네. 다시 볼 자, 법한데 빨리 겁니다요. 굉장히 이 골이 들어갔더라면은 아름다운 골이 될 뻔했습니다. 네. 자, 드롭바 몰고 올라갑니다. 티아고 실바. 아, 드롭바. 짧게 주면서 헐크. 아, 호날두. 흘렀어요. 자, 드롭바. 뒤쪽. 자, 티아고 실바. 자, 호날두가 올라갑니다. 가운데 쪽 드록바가 잡고 자, 밀고 올라갑니다. 찍어 찍었는데 차면서 있어요! 오! 이발모비치! 이바이모비치. 아, 정말 질라탄만 할수 있는 그런 동작이었어요. 네. 예. 한 번씩 장군멍군 보여줬습니다. 라모스. 정재영 감독. 보아테. 펠라이니. 다시 데데. 호날두 쪽입니다. 원터치 패스. 야야 투레 중앙 쪽 드롭바 가는데요. 자, 돌면서 측면. 아, 벗겨냈어요. 아, 잘 짧게 됐어요. 주면서 호날두 찍어 찹니다. 줬는데요, 포테. 보아텍. 자, 떨궈 놓고 흘렀어요. 아직 세컨볼. 있어요. 아, 파울이죠. 접촉이 있었습니다. 예, 이브라이모비치가 쿨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길게 보내주고요. 헤딩. 티아고 실바. 천천히 올라갑니다. 측면에서 접어주고 야야 투레. 티아고 실바. 호날두.
호날두 크로스 올라갑니다. 에이! 와, 들었다. 자, 지금 전반에 첼시가 한 번의 찬스 이후에는 이렇다 할 찬스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정재영의 한오버는 굉장히 상대를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자, 강성훈 감독의 첼시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아, 힘으로 밀어냈죠. 아, 근데 이거 파울 부네요. 예. 심판이 좀 예민하네요. 예. 라모스 띄워줍니다. 헤딩. 자, 보아팅이 가슴으로 잡고 돌면서 측면으로 티아고 실바 이브라이모비치 중앙쪽 빠져들어갑니다. 있어요. 이브라이모비치 슈팅. 이걸 놓치네요. 네, 타이밍을 재면서 툭툭 치고 들어갔었는데 네.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아, 너무 쎘어요. 네. 득점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베일이 올라갑니다. 자, 공감받죠. 드록바입니다. 누가 이길까? 네. 아, 네. 곰팡이 좋았어요. 역시 곰팡이도 드록바에게는 힘으로는 밀리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예. 자, 뒤쪽으로 펠라이니 득점을 차면서 웨인 루니 볼 벗어납니다. 아, 벌써 전반전 45분이 모두 지났고요. 추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조금 많이 주어졌어요. 이브라이모비치 네. 올라가는데 측면에서 베일. 자, 베일 중앙 쪽으로 몰고 갑니다만 휘슬소리 함께 전반전 마감됩니다. 0대0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쳤다. 첼시의 강성훈 감독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입장이 되겠고요. 정재영 감독으로서는 좀 아쉬운 전반전이 되겠네요. 네. 자, 여기서 7시작. 자, 이거를 제외하고는 강성훈의 첼시 어떤 위협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네. 자연스를 좀 정합을 한번 가는지.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으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훈 감독의 첼시가 올라갑니다. 야야 투레. 펠라이니. 다시 야야 투레. 빠른 패스 연결 헐커. 아, 대대. 자, 볼이 들어오는 길을 이미 알고 있었죠? 예. 자, 호날두. 네, 네. 친구에게 선물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야야 투레. 전진 패스, 드록바. 오! 뒤쳐냈어요, 드록바! 아, 티아고 실바. 자, 아, 이거 또, 골킥이 됐어요. 네. 아, 누가 왔나요? 벨소리가 들리네요. 라보스. 자, 라모스 올라갑니다. 가운데로 펠라이니. 자, 야야 투레. 앞쪽에서 드록바. 자, 전체적인 볼 점유율은 강성훈 감독이 정재영 감독이 가지고 있죠. 네. 아, 펠라이니. 전진 패스 이브라이모비치. 오, 이것을 풀었어요. 근데 자, 아네. 그렇기입니다. 드록바 샷. 아, 네. 마지막에 감히지 않았네요. 예. 길게 보내줍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헤딩 경합. 아, 호날두. 강성훈 감독의 호날두. 루니에게 줍니다. 자, 루니. 루니 측면에서. 자, 돌아서나요? 루니. 살짝 뛰었어요. 이브라이모비치. 몸으로 버텨줍니다. 라모스 지지 않습니다. 보아탱이 앞쪽으로. 라모스 볼 끊어내서 전진 패스 웨인 루니. 자, 라모스 쭉 찔러줍니다. 자, 올라서요. 호날두. 아, 이걸 막아내요. 아, 네. 아, 너무나 완벽한 찬스였는데 이걸 넣지 못했어요. 예. 아, 골맛 보기 쉽지 않네요. 네. 살짝 찍어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회 뒤에 위기. 한오브가 좀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야야 투레. 케빈 프리스 버테. 펠라이니. 가레스 베일까지. 크로스 올려줍니다. 먼저 옵사이드. 네, 깃발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네, 아니네요. 조심히 좀 조른 것 같아요. 드록바 짧게 주면서 헐크. 야야 투레 볼 끊어냅니다. 대대 뒤로. 티아고 실바. 자, 여기서 꺾어주겠죠? 네, 호날두. 가운데 쪽으로 이브라이모비치 돌아섰나요? 돌아서나요? 샷!
뒤에서 야, 다시 한 번! 있어요! 자, 보아탱! 아, 야야, 네, 혼전, 혼전! 자, 빼주면서 펠라이니 우겨넣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보아탱, 전진 패스, 베일 돌면서 크로스, 번쩍! 자, 수비가 헤딩으로 떨궈 놓습니다. 네, 헐크 갑니다. 대단한 공방전입니다. 박성훈 감독이 헐크 전진 패스 길게, 티아고 실바 길목 차단. 자, 야야, 투레. 호날두에게 감아줍니다. 자, 먼저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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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절반 90분 모두 마감됐습니다. 이제 연장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네. 아, 정말 당신 모두 강성훈 감독도 사실 후반전에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줬었고요. 득점 찬스도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 경기는 연장까지 왔습니다. 네. 자, 정재현 감독의 한오버의 공격입니다. 라모스 올라갑니다. 한 번 더. 가레스 베일 돌면서 왼발 감습니다. 이번에 들어갔어요. 드롭바 드롭바 드롭바. 아, 이게 모자라네요.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드롭바가 이걸 놓치네요. 예. 자, 드롭신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레스 베일. 정재현 감독 공격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시 끊어내는 베일. 자, 드롭바를 받는데요. 드롭바 가슴 떨궈놓고 깊이 들어갑니다. 얼마큼 건가요? 아, 우물 나올 뻔했어요. 자, 엄청 과감한, 팝니다. 과감한 슈팅이 필요했었는데요. 네. 완벽한 찬스를 노리고자 좀 시간을 벌어봤었는데 네. 자, 슈팅조차 해주지 못했습니다. 자, 웨인 룬입니다. 웨인 룬이 크로스 올려줍니다. 대대가 떨궈졌어요. 라모스 베일 버텍 이브라히모비치. 자, 돌아섭니다. 오, 저는 바깥으로 걷어낸 줄 알았어요. 네. 자, 베일이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베일 크로스 드록바. 드록바! 드록바! 네. 드록바! 아, 드록바가 잡아놓고 한 번, 두 번 드리블은 굉장히 잘하는데 마지막에 슈팅 타이밍을 좀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너무 재고 있네요. 예. 자, 자꾸 재다가는 예, 골이 나오지 않는 모습. 지금 연장 전반까지 득점 없이 계속 경기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장 후반으로 접어들겠습니다. 두 감독 모두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강성훈 감독의 첼시 결국 이제 한 골 승부로 왔어요. 예. 자, 리차즈 쿰파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예, 뱅상 쿰파니. 아, 헐크 야야 투레. 드롭바. 헐크 이브라이모비치 펠라이니. 네. 볼 끌어냅니다. 뒤쪽 밀어내고요. 라모스. 개인적으로 중앙 쪽에서 이브라이모비치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이브라이모비치의 장점을 지금 살리지 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드롭바에 크로스 올라갑니다. 어디 가나요? 넘어가네요. 사인볼을 관중에게 보내줬습니다. 길게 보내주고요. 자, 루니, 호날두. 아, 루니 받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라버스. 자, 승부차기의 냄새가 솔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야야투레. 자, 야야투레, 헐크,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 아, 정재현 감독이 호날두가 걷어냈습니다.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졌고요. 강성훈 감독 기회예요. 망구석이 되겠는데요. 네. 아, 이제 줍니다. 아, 야야 투레 짧게 주면서 끊어냈어요. 네. 네. 자, 경기는 승부차기로 돌입하겠습니다. 예. 앞서 정재현 감독이 렉과 우위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네. 정재현 감독 이제는 운이 결정되는지 운이 어떤 변수가 될지 보겠습니다. 드롭바 네. 샷건 네. 1대0. 정재현 감독이 먼저 뽑아냈고요. 루니 가운데에다 줬는데 못 막네요. 예, 1대1입니다. 자신감 있게 다들 차는 모습이죠. 자, 베일에 쌓여있던 베일. 오. 네. 아, 방향을 잡을 뻔했는데. 네. 자, 이제 드롭바. 뭐 두 선수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침이 없어요. 자, 세 번째 키커 나옵니다. 자, 이브라히모비치 슛! 아! 도로 찼나요? 아, 정면. 자, 호날두. 아, 네, 깔끔합니다. 자, 이번에 정재현 감독의 호날두는 아, 왔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키커 넣으면 끝납니다. 자, 헐크. 아, 승부차기 하다가 공을 터뜨리는 건 아니겠죠? 자, 헐크. 아, 깔끔하네요. 네, 결국 3세트로 갑니다. 자, 4강전 1세트, 2세트 한 번씩 번갈아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두 감독들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네, 정말 예. 치열한 공방전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아, 특히나 이제 2세트에는 더 그랬었는데 결국 승부차기까지 갔고요. 네. 뒤지고 있던 강성훈 감독이 더 긴장할 법도 한데 깔끔하게 승부차기를 하나하나씩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3세트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세트 진검승부가 되겠군요. 지금부터는 뭐 우정도 없습니다. 예, 친한 사이라고 하는데 3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수들로 어떻게 진영을 짜고 있을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근데 강성훈 감독의 이브라히모비치를 중앙에 두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예. 자신이 쓸 수 있는 어떤 전술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이브라히모비치를 투입한 것 같은데 중앙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게 훨씬 나은 모습 같아요. 네. 네. 이브라히모비치가 대체적으로 외모도 좀 돌출이잖아요. 네. 앞쪽으로 가 있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